죽일 듯이 싸우는 암컷 두 마리. 3분이 넘게 이러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 구피도 싸움을 하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저희 집 알풀이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는 장면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분을 넘게 싸우다가 결국 제가 분리해줬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구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득치 영상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임신을 한 것 같은 알풀 암컷 3마리를 부화통에 격리하고 브라인을 줬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암컷 2마리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미친 듯이 싸움을 하는데요, 그동안 구피들이 싸우는 것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또 지속적으로 싸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구피들이 싸우는 이유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역 싸움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서열이 잡힐 때까지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길게 가면 한 달 동안 싸우기도 한다는데 일단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출산도 해야 하는 녀석들이라서 절대 다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거름망 안에 있는 브라인을 좀 부어봤습니다. 먹느라 정신없어서 싸우지 않을 것 같아서요. 브라인이 뿌려졌고 다행히 브라인 먹는데 정신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몇 입 먹다가 다시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지만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칠까봐 분리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뒀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이 녀석들이 함께 살던 녀석들이고 옆에 어항에 있을 때는 전혀 싸움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화통이 불편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함께 있을 때 찍었던 영상인데요, 아주 사이좋게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는 모습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구피의 세계네요. 치열하게 싸우던 녀석들 중 한 마리를 격리해줬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어항이나 조명마다 구피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격리하고 하루 뒤에 치어를 낳았습니다. 치어 보이시나요? 왼쪽에서 꿈틀대는 귀요미입니다. 몇 마리 낳았을까 궁금해서 어항 구석구석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나 바글바글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분리 안 해줬었다가는 싸움만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뿌듯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녀석들은 드레이스 퀸 치어고요, 오른쪽이 방금 나온 알프레 치어입니다. 2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을 잘 키우는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프레 싸움 장면과 출산까지 봤는데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뽀! 오늘은 와이프랑 노브랜드 햄버거를 먹었어요. 노브랜드 햄버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길 가다가 있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맛은 무난했어요. 양은 약간 적은 것 같았지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올게요. 물뽀!